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가르치고 있는 장진석 선생님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 앞으로 원서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자, 대학마다 내신 반영 비율이 많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걸 좀 편하게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교 내신이 들어간 학교들, 그리고 간단히 수능 최저 학력 조건, 각 대학의 그 논술의 특징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지금 대학별로 내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연대는 일단 뺐어요. 연대는 알다시피 올해 수능 최저 학력 조건도 없고 내신 반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할 건 없겠죠. 그냥 논술을 잘 쓰면 돼요. 자, 대학별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서강대는 연대만큼이나 내신을 안 보는 학교예요. 자, 수능 최저 조건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국수, 영탐, 탐구 한 과목에 이제 삼합육이죠. 그리고 교과, 비교과를 10씩 보는데 비교과는 출결이죠. 출결도 감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리고 교과도 보면 알겠지만 10점 반영하는데 그 10점 반영 비율도 요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 이 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파란색 바탕으로 돼 있는 선에 내가 내신이 들어간다 그러면 원서를 무리 없이 써도 괜찮고, 빨간색 경고가 이렇게 있지? 거기에 쓸 경우는 내신에 불리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이하는 원서를 쓰지 말란 얘기고, 이 표는 어떻게 보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뭐 8등급 대에서도 합격자가 있긴 있어요. 아주 잘 쓰면 뭐 8등급도 붙을 수 있고, 7등급 뭐 당연히 상관없고, 거의 배점의 차이가 안 나지, 그지? 자, 그리고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는 내신을 거의 안 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논술 100%다 생각하고 시험을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학교들이야 뭐 서강대 논술 문제가 워낙 어렵고 변별력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을 좀 많이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내가 원서를 쓰지, 내가 내신이 나쁘니까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술을 좀 못하는데 내신이 좋다. 그리고 논술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학종 쓸 정도의 내신, 2점대 내신이다 이러면 오히려 내신 반영 비율이 센 학교들은 전략적으로 노려야 돼요. 그러면 내신에서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성대도 비교적 내신을 많이 안 보는 학교죠. 그래서 여기도 6등급대 역시 외고 출신 학생이긴 했지만 합격자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외고냐 일반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이두 학교들은 다 국영수사 전교과를 반영을 하고 5등급, 6등급, 5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다고 보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학교를 설명을 해줄게. 한양대 같은 경우가 최저가 없긴 한데 내신을 안 보고 비교과를 30을 봐요. 굉장히 독특한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듯이 출결, 수상, 봉사활동 뭐 이런 것까지 봐요. 그래서 학종에 좀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종전형에 좀 조건이 좋다면은 한양대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끔 한양대 쓰는 친구들 중에 봉사활동이나 뭐 출결이나 다시 말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쓴다면 전혀 못쓸것 같은 그런 스펙들 있지? 논술만 잘하면 돼 이렇게 알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불리해요 그러면. 한양대가 아무리 최저를 안 본다 그래도 교과를 안 본다는 얘기지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쁘다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중간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뭐 무단결석이 뭐 일주일이다 뭐 이런 경우라면 안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내신이 한 4등급 때까지는 안전하니까 열심히 지원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고민할 학교가 이대인데 이대가 내신 반영 방법이 좀 독특해요.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국영수사를 보는데 이대는 국영수사과까지 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전 과목을 막 서울대처럼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한 30단위만 모아서 그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30단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국어 1학년 1학기 국어가 5단위였는데 내가 1등급이었다. 그러면 5단위짜리가 그러니까 25단위가 남는 거지 이제 그거 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잘한 것만 모으다 보니까 30단위 금방 채워요. 외 과목만 가지고 금방 채우거든. 그래서 이대 기준으로 보면 1.0대 내신이 상당히 많아요. 잘한 것만 모아서.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좋냐면 내신이 실제로 그냥 평균 내신 얘기할 때 저는 뭐 3점 몇이에요 이러더라도 내신 계산에서 1.0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3점 몇이에요 그랬는데 계산했는데 여전히 3점 몇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1, 2, 3학년 내내 1등급, 2등급짜리가 없는 경우, 그냥 꾸준히 3등급, 전과목. 그러면 3.0 나와버리는 거지. 3.0까지는 괜찮은데, 4점대 넘어가면 사실은 힘들다고 봐야 돼요. 3점 정도 사실은 좀 불리해요. 이대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2점대 정도는 되면은 무조건 지원해 볼 만하죠. 그리고 최저가 워낙 높은 학교다 보니, 최저 충족하고,
내신 충족했을 때 조건이면은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시험장 가서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고 아무 말 소잔치 정도만 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글자 수 채우고 글씨 예쁘게 쓰고 이러면 붙을 수 있는 학교니까 내신 좋은 여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좀 노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대도 내신을 많이 안 보는 학교죠. 지금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쭉 늘어져 있고 뭐 최저학력 조건은 이제 원래 3합 5였는데 3합 6으로 조금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고 7등급 때도 대학 발표 자료에 보면 7등급 때도 합격 사례가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웬만하면 이제 6등급 선 안쪽에 든다면 무리 없이 지원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상대적으로 내신을 좀 많이 보는 학교인데 최저 조건이 좀 쉽죠. 이 학사의 탐구가 한 과목이니까 대신에 내신 배점은 뭐 21점 이렇게 교과가 21점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4점대 합격자의 숫자는 현저히 적어요. 없진 않은데 매년 그 홈페이지에 가면 발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논술을 무지하게 잘쓴 친구라고 봐야겠죠. 경희대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4점대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5점대에다 해놓긴 했지만 4점대는 조금 부담되는 성적대고 한 3점대 정도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외대도 이제 내신을 많이 안 보죠. 그래서 최저 조건이 이합사인 대학 중에 내신 많이 안 보는 학교. 잘 기억해 놨다가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시립대는 또 굉장히 독특한 전형인데 시립대 원서 쓸 때는 반드시 내신 계산을 하세요. 이거는 다른 대학하고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대학은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보지 않는데 얘네는 그걸 봐요. 그러니까 내신 몰아주기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보고 대학 홈페이지에 Z 점수 계산하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계산할 시간은 없으니까 메가 사이트나 진학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계산하는 게 있죠. 그걸로 환산을 해보세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내가 그냥 묶어서 써놨는데 만약에 360점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하고 336점 이상이면은 원서 써볼 만합니다. 근데 만약에 논술도 잘 못하는데 360이 안 되는 실력이라면은 시립대는 지원하는 게 거의 무의미해요. 내신 반영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저게 학생마다 달라요. 2.0인데 360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내신이 3.0인데 360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자, 건대는 작년까지 최저 조건이 없었는데 올해 최저가 생겼죠. 그리고 이합 산대 탐구 한 과목. 그리고 내신을 안 보기 때문에 내신 나쁜 학생들한테는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내신 저 최저 이합사 정도에 맞출 테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건대 열심히 글쓰기로 한번 승부를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동대도 최저 조건을 좀 내렸어요. 3합 6이었는데 이합사로 내렸고 탐구도 한 과목이니까 건대하고 똑같은 조건이죠. 자,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 비교 내신이 삼수생부터 들어가는데 삼수생 중에 내신이 5등급 때 넘어가는 친구들이라면 동대는 무조건 써야 돼. 그런데 이제 재수생까지는 요 내신 반영 비율대로 들어가요. 5등급 정도까지는 합격 사례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한 4등급 때까지는 돼야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아, 참고로 동국대든 뭐 홍대든 다른 학교들도 비슷하지만 어차피 1점 몇, 1점 몇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거기에. 아, 걔네들이야 교과나 종합으로 딴데 쓰겠지, 서울대 쓰겠지. 그러니까 1.0은 없다고 생각하고 2점대 내신을 가지고 동대 쓰는 친구들도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내신이 2점대 초반 정도 되면 학종으로도 동대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 굳이 논술로 안 쓰겠죠. 그래서 실질 경쟁자는 3, 4등급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신 많이 보는 학교가 홍대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논술 못하고 수능은 그럭저럭 나온다? 근데 홍대 정시로 갈 정도는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노리세요. 홍대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있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내신 반영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홍대식으로 환산해서 2점대 정도 된다 그러면 1점대는 어차피 없고 2점 몇 정도 된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하세요. 그리고 최저 3합6 맞추면 어차피 탐구 한 과목이야. 영어 포함이고. 이 정도 되면 정말 정말 그냥 열심히 글자 수잘 채우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도 아니 네가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어. 홍대 붙은 애들 중에. 그 정도로 홍대는 내신과 최저 조건 요두 가지가 더 중요한 조건이야. 논술 실력보다는. 그래서 요것도 내신 좋은 학생들 노려야겠지. 전략적으로 노려야 되는 학교다. 아, 그리고 홍대 반영 교과가 국영수 4과 중에 국영수나 사탐 5화 과탐 중에 과목별로 상위 3과목을 모아 가지고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무조건 현재 내가 3.0이다 그래서 홍대로 3.0은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올라가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꼭 환산을 해봐야 돼. 홍대 기준으로. 이 대하고 좀 비슷한 방식이지. 자, 그리고 이제 숙대도 내신 반영을 꽤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가 40이나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비교과가 있죠. 비교과가 0으로 돼 있는 학교들은
출결이 나쁜 학생들 혹시라도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배교권 거의 출결만 보는 건데 재수생들 중에 3학년 2학기 때 수능 끝나고 나서 학교 안 가버린 친구들 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비교과 안 보는 학교 써야 됩니다. 무단결석이 열흘 이상 이렇게 되면 교과 보는 학교에서 무조건 많이 감점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근데 웬만하면은 무단결석이 좀 있다 그러면 교과가 들어가는 학교, 비교과 들어가는 학교 좀 빼세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비교과가 0%니까 이런 데는 상관없겠지. 대신에 내신이 이것도 3등급 정도 되는 게 좀 안전해요. 4등급도 괜찮지만 3등급 정도가 조금 더 안전한 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도 거의 비슷한, 이것도 한 4등급. 근데 서울여대랑 숙대랑 좀 다른 게, 서울여대는 3등급 정도 되면 안전한데, 숙대는. 서울여대는 4등급 때도 괜찮아요. 이제 지원자의 내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학교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대 중에 성신여대, 성신여대도 덕성여대 다 비슷하죠. 여대들이 거의 내신 반영이 비슷하게 가는데, 역시 성신여대나 덕성여대도 5등급 때 합격자들이 꽤 나옵니다. 내신이 나쁘다 그래서 포기할 건 아니고 대신에 6점대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지원하는 게 좀 부담되죠. 그래서 5점대까지는 괜찮게 해볼만 할 거예요. 특히 성신여대 같은 경우 그 조건이 좀 특이해요. 대부분 2합 4나 뭐 2합 5, 6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3합 7이야 조건이. 좀 특이한 그 저 최저 조건이지. 그래서 3합 7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저 조합이. 2합 4는 나와도 3합 7은 안 나오는 친구들 많아. 국어 한 과목 막 망하거나 이래서. 그래서 수능이 그래도 3합 7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노려볼 만한 학교이기도 하죠. 또 성신여대가 실질 경쟁률 낮은 학교예요. 여대여서 낮기도 하고 수능 전에 시험이 있으니까 논술 아주 잘하지 않아도 해볼 만한 학교니까 여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하고 숭실대 두 개 대학도 마찬가지로 내신을 좀 보는 학교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세종대가 조금 더 나아요. 세종대가 조금 덜 보는 편이고 숭실대가 좀 더 많이 보죠. 숭실대도 그 뭐 다른 경우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4등급 대 합격자는 아직 못 봤어요. 웬만하면 3등급 선 정도에서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어차피 1등급은 없고 2등급도 별로 없는데 내신이 2등급 대 된다 그러면 2점 후반도 괜찮으니까 전략적으로 숭실대 노려볼 만하죠. 최저가 얘는 2합 4인데 얘는 2합 6이에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높은 대신에 내신을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이거 잘 모르고 원서 쓰는 친구들은 솔직히 이제 세종대, 숭실대 라인에서 내신 5등급대 친구들이 논술 전형으로 많이 쓰는데 합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내신 괜찮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숭실대도 노려볼 만한 학교죠. 자. 그리고 이제 단국대가 좋은 학교죠. 최저학력도 없는데 내신도 많이 보지 않는 학교예요.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학교. 그리고 논술 문제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잘 깔끔하게 잘 내는 학교라서 논술 준비 충실히 한 학생들은 정말 도전해 볼만해요. 단대도 정시로 가려면 굉장히 높은 학교라는 거 알 거야. 그래서 내신의 부담이 좀 적은 그런 편이고 6등급 때까지도 합격자가 충분히 나옵니다. 대신에 이거 보면 알겠지만 380에서 280으로 떨어지지 7등급 이하는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7등급은 절대 붙을 수 없어요. 이거 100점 차이는. 자, 그리고 광운대도 비교적 내신을 적게 보는 편인데 역시 광운대 지원자들도 1, 2등급 때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4, 5등급 때 되더라도 해볼 만해요. 광운대도. 단대하고 광운대가 비슷한 성향이죠. 최저 없고 그 다음에 내신을 조금 덜 보는 학교들. 자,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도 아주 인기 있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학교인데 왜냐하면 둘 다 최저가 없고 수능 끝나고 2주 뒤에 시험을 봐요. 대부분 학교들이 수능 직후나 일주일 뒤에 보는데 그 시험 끝나고 2주 뒤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좀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받쳐두는 용도로 많이 쓰는 학교예요. 그리고 내신은 두 학교가 좀 차이가 있죠. 내신이 나쁜 학생들은 인하대를 쓰고 조금이라도 좋으면 아주대를 쓰세요. 뭐 이 안에 한 2점대, 3점대 된다면 둘 다 써도 상관없지만 아주대도 사실 4점대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3점대 정도 되면 좀 안전한 편이고 인하대는 안 그래요. 인하대는 6점대 합격자도 꽤 나오니까 5점대, 6점대도 있으니까 내신이 나쁘다면 인하대를 써야겠죠. 학생들이 이런 걸 알다 보니 원서 쓸 때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아주대보다는 인하대가 경쟁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내신이 나쁘다면 굳이 안 될 때 쓰는 것보다 경쟁률 보고 쓸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내신이 5점대라면 아주대는 없다 치고 인하대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건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하고 경기대. 자, 가톨릭대에도 최저 조건이 없고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이 4, 5등급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적어도 3등급 때는 돼야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과 같은 경우는 5등급 때까지는 지원할 만하고
경기대도 최저가 없는 대신에 내신을 좀 보는 편인데 경기대도 수능 전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대 아까 얘기했듯이 홍대, 경기대 이런 학교들 수능 전에 있는 학교들 만약에 수능이 정말 정시로 경기대 가기 힘든 성적이다 싶으면은 전략적으로 노려야 돼요. 물론 내신이 받쳐줘야 되긴 하는데 역시 시험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논술 준비를 많이 하고 보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가서 정말 다 비슷하게만 써도 거의 합격할 수 있어요. 내신 조건만 된다면 3점대 내신 정도에 글 쓰는 능력 정도 어느 정도 있다 치면은 승부 볼 만한 학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내가 항상 많이 하는 얘기지만 입시는 공부의 양이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9월 둘째 주에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할 텐데 접수할 때 본인의 내신도 잘 계산을 해보고 아직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은 고3들이라면 앞으로 내신 관리를 내가 어느 선까지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목표를 잡고 좀 관리를 하세요. 그 관리해야 될 성적대라는 게 지금 현재 5.0인데 내가 2.0이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재 5점대라면 기말고사 빡세게 열심히 하면은 4점 후반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대학에서 반영할 땐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5점대, 4점대 이런 데는. 그리고 5점대에 있다가 4점대로 들어가면 원서 쓸수 있는 대학의 폭이 훨씬 넓어지겠죠. 뭐 6점대도 마찬가지야. 6점대에서 5점대로 들어오는 게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내신 포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관리하란 얘기예요.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건 힘든데 5등급에서 4등급 올라가는 건 해볼 만해요. 왜냐면 그 성적대 친구들이 다 같이 내신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그 정도는. 고3들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 이미 지금 내신이 다 결정됐거나 또 재수생들이거나 그렇다면 전략을 잘 짜서 원서 접수하세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학교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감안을 하고 혹은 내가 내신이 불리하고 끝머리에 걸려 있다. 지원은 할 만하지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논술 공부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좋은 답안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원서 쓸때 여러분들 좀 도움되라고 요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당연히 수능 최전 열심히 맞출 거고 원서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딱 결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논술 공부만 하면 되겠죠. 그 전까지만 고민하고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내신 실질 반영 비율에 관련된 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